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냐,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결정하느냐. 결국은 이 물리나 과학은 항상 관측하고 실험을 해서 거기 나온 현상이 그 이론하고 맞나, 이거를 보는 걸로 결판을 냅니다. 근데 이 빛에 관해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결판내는 실험은 19세기 초에 한 거의 100년쯤 지난 뒤죠.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걸 하면서 파동이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밝힙니다. 결국은 이게 이 뉴턴하고 호이긴스의 싸움은 약간은 영국하고 대륙파의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영국 과학자가 뉴턴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뭐냐? 아마 이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들은 다알 텐데 이런 겁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이 여기 광원이 있고요. 이건 뭐 이제 심지어는 이게 태양에서 오는 빛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양이 이 자기 실험 결과를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라고 학술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누구든지 종이만 있으면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전구를 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빛을 갖다가 태양에서 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작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여기 이제 그러면 이 거기서 어떻게 이게 보일 거냐. 자, 생각을 해보시면 빛이 두개 선이 통하니까 뒤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게 빛이 뉴턴처럼 그 입자들이 그냥 가는 거라 그러면 여기 야구공을 막 던져 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통과하는 것 하나, 이 구멍을 통과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타날 거예요, 거의. 근데 실험 결과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두 군데만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밝았다가 어두웠다, 밝았다가 어두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거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조금 더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슬릿 하나를 뒀을 때 여기서 빛이 이 물결표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물이 퍼져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소스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죠. 자, 이걸 두 개를 슬릿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여기 두 개가 슬릿이 생기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가면서 이런 식의 요 부분은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둡죠. 그래서 이거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밝은데 어두운데 밝은데 어두운데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입자면은 저렇게 간섭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한쪽 구멍을 통과한 거 하나, 이쪽 구멍을 통과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쭉 퍼져가면서 스크린 전체를 통해서 밝은 거, 어두운 것이 이렇게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입자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파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서 이게 이 파동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파동의 성질인 간섭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섭현상이라는 건 조금 더더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입자 파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그 물결표를 생각하면 높게 올라갔다가 물결 파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높은 데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오는 거는 높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 두개 합쳐가지고 두 배가 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마치 입자 두 개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는 이게 파동이 겹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하나가 이쪽에서 올 때는 이 물결을 높게 하는데 반대로 이쪽이 골이었다. 합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게 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입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입자는 두 개가 부딪혀서 서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두 개가 합쳐가지고 0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파동의 경우는 간섭을 해서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간섭현상, 이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스냅샷을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스크린에서 보면 당연히 밝은 데 어두운 데가 다 나타나고 이건 물탱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이 빛의 그 영의 실험 같이 한 거를 하다 보면 이쪽에 이런 식의 스크린에 밝은 어두움이 이렇게 패턴으로 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영의 실험에서는 뭐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아그이 아까 보여진
여기에 그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그 간격의 간격을 보고 그다음에 이 사이의 간격을 보고 여기 거리를 알면 이거의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이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면 밝게 나타나고 아래 위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 어둡게 나타나는데 그거의 그 거리로부터 우리가 파장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식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시력으로부터 우리 파장까지 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그 싸움에서 진 거고요. 파동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학생이 근데 저렇게 근데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파동을 못 느꼈을까? 왜 그림자가 생기고 파동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이중 슬릿 실험을 보면 여기 트루미시 여기 저기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빛의 직진하는 거 다르지 않나? 왜 우리는 그걸 못 봤을까? 우리는 항상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우리는 빛을 못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그냥 입자가 오니까 직진하는 걸 생각했을까? 대파 쓰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그걸 못 느꼈을까요? 이건 확실히 보이는데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못 보죠? 이게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하고 이 파장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스킬에서 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이 파장이 크기가 그 여기에 거리 그리고 이거라고 그랬는데 빛의 이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장애물의 그 사이즈하고 파장이라고 하는 빛의 파장하고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되면 파동 현상이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장애물이 훨씬 크거나 훨씬 크면 그냥 직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저기 빛은 직진한다고 보기 배우듯이.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라는 것이 보통 몇천 옹스트롬,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아무리 작아봐야 그런 오던데, 그러니까 0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아주 작은 슬릿을 만들 수 있었고, 아주 작은 걸 보기 시작하니까 빛의 그 간섭 현상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스케일에서는 빛이 파동인지를 입자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아주 작은 스케일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의 구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스케일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 0의 실험이 간섭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확실하게 아 빛은 파동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억셉트하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뉴턴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게 뉴턴이 살았으면 굉장히 배 아팠을 텐데 죽은 다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빛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파동에서 일어나서 다 일어나요. 회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 여러분 물결팔 보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물결팔 아까 내가 우리 저기 동영상 보여드렸듯이 여기 구멍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기를 넘어서 가는 거죠. 그게 회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림도 그렇지만 요 사이즈하고 요 두 개의 밝은 거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이게 파장인데 이 파장하고 이 사이즈가 비슷하고요. 여기 보이는 식으로 이게 두 개가 파장인데 이거보다 훨씬 넓으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보는 구멍 같은 거죠. 빛은 굉장히 작은데 파장이 작은데 우리가 보는 이 홀이나 뭐 장애물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거의 안 나타나고 이렇게 그냥 직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빛의 그 파장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보니까 회절 현상이라는 건 나타나더라. 이거를 장애물을 지나가는 것도 나타나더라. 장애물을 건너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였고 또 단일 슬릿, 그러니까 슬릿 하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회절 현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슬릿 하나 있으면 회절이 없으면 여기 빛이 되고 끝나겠죠. 근데 입자라 그러면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 빛이 밝고 어둡고 하는 데가 계속 나타나는 패턴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장애물에 가서 안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절 현상과 간섭 현상이 겹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우리 많이 보는 현상인데 비 온 다음에 이 자동차가 있던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기름막이 좀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석유 색깔이 저런 건가? 석유 통해서 보면 저런 무지개색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거 왜 이렇지? 이게 지금 그것도 같은 거고요. 근데 비눗방울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서 그런 장난들 어릴 때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보면 이게 아주 굉장히 휘황찬란한 색깔이 나타나죠. 근데 비눗방울 자체를 보면 아무 색깔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간섭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 비눗방울이라 그러면 비눗방울에서 빛이 왔다가 바로 반사되는 게 있고 그 비눗방울을 통과했다 반사되는 것이 있어서 요만큼의 요 빛하고 요 빛하고가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어떤 때는 빨간색이 잘 보이는 보관 간섭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란 게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지개 색깔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 비누막이나 기름막에 두께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두께 차이 때문에 이 우리 색깔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두께가 이 빛의 파장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 몇천 옹스 정도에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돼서 이게 얇은 막에는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그런 이거 다 이제 빛의 파동으로 다 설명이 됐고요. 아주 마지막으로 그 결정적인 타격을 뉴턴의 그 파티클 세월의 타격을 입힌 게 맥스웰이라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원래는 전기 자기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전기와 뭐 쿨럼 법칙 뭐 이런 그 자기가 어떻게 생기고 자석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파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걸 맥스웰 반응식이라고 그러고 전자기파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그 속도가 놀랍게도 실험적으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뭐라 그랬냐면 빛이 전자기파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자기파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에는 아까 얘기한 그 파장 그 높은 데 사이에 그것이 길이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라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다 사람들이 그걸 억셉트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라는 데는 이제 아주 요만한 부분이에요. 이거 파장으로 스케일을 한 건데 웨이브랭스로 이거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못 보지만 열을 내는 그 원적외선이라는 걸 가끔 광고하잖아요. 그게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적색인데 적색보다 오른쪽 더 그러니까 그 이 적색의 바깥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프라레드고요. 우리가 FM 라디오, AM 라디오, TV 이렇게 됐는데 이게 라디오 웨이브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집에 썼잖아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부분에 나오는 게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여기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파장이 좀 짧은 쪽으로 가면 자외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굉장히 건강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자외선이 많이 쬐이면 이 세포가 막 파괴되고 그래서 나쁘다. 그것도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왼쪽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 같아서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우리가 병원 가서 찍는 엑스레이. 이것도 빛이에요, 그냥. 근데 가시광선과 다른 점이 단지 파장에 대한 점 때문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 살갗은 뚫고 들어가고 뼈는 보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슴 사진 찍고 이 뼈가 부러졌나 하는 거 볼 때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사실은 엑스레이라는 건 발견한 거가 1900년대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고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노벨상 1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름을 엑스레이를 붙였냐면 뭔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이 필름을 갖다가 현상 감광을 시키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엑스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맥스웰이 한 이론 후에 나온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맥스웰은 이런 거 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예측을 했고 이제 이 렌트겐이 발견한 거는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엑스선 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 렌트겐의 삶이 잠깐 여담을 얘기를 하면 뭔지 모르면서 이걸 팔 생각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빛은 그러니까 살갗은 뚫고 들어가는데 뼈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찍은 사진이 자기 부인의 결혼반지 사진을 손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고를 해요. 이거 살 사람은 사라고. 근데 실제로 이게 1901년에 이제 노벨상 받았으니까 아마 1890몇 년에 발견했을 텐데, 그리고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잖아요. 1차 대전에 또 엄청나게 이 엑스레이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람이 병사가 다치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치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때 그 이미 야전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부러졌는지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주 기초적인 연구 결과가 바로 실용화된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엑스레이가 있고요. 병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마레이라는 건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이건 이제 이 뭐 원자폭탄이 터진할 때만 나오는 그런 거 보통 우리는 잘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가시광선이라는 게 파동에서 나오는 거고 전자기파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니까 뭐 여기 이거에서 이제 반론을 일으킬 수가 없었죠. 실제로 우리는 전자기파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신에서 우리 휴대폰 쓰는 거 다 전자기파 이용하는 거고요. 레이더, 이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전쟁이나 뭐 예, 그 비행기 운행할 때 쓰는 거고, 마이크로웨이브 많이 쓰실 거예요. 엑슨 지금 쓰였고, 나이트비전 적외선은 왜 밤중에 이렇게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적외선 카메라라 그러잖아요. 그거 쓰고 천문학에서도 이제 별에서 오는 거를 갖다가 빛을 여러 가지 파장으로 다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그런 전파 천문학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거는 아주 전자기파의 아주 이 부분인 가시광선, 아주 좁은 영역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동물마다 그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하고, 뭐 개가 볼 수 있는 영역하고 다 다르고요. 박쥐가 볼 수 있는 영역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빛의 그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전자기파 중에 하나다 하는 거는 도저히 누구도 그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실이 됐죠.